스마트 시스템 이젠 익숙하시죠?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에도 이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른바 스마트 시티 계획을 도시들이 앞다투어 내놓는데요. 종종 이런 시스템이 개인정보 활용 제한 그리고 그런 것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면인식 기술이죠.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공공화장실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15분 이상 문을 닫고 변기를 사용하면 관리인이 와서 사용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신문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앉아있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글쎄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가장 비밀스러워하는 공간에서까지 스마트 시스템이 침투된 것 같아서 좀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한마디 외치고 싶습니다. 쾌변의 자유를 보장하라. 네,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검찰개혁이 활기친 화두로 떠오른 것 바로 공수처 설치법이죠.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당의 공수처 법안을 내신 분이죠. 백혜련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지금 현재 의원님 아니냐 아니면 바른미래당 아니냐 바른미래당의 이제 권은희 의원 아니냐고서 지금 대치 중인 것 같은데 아직도 뭐 결론은 안 난 셈이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대치 중이라기보다는요 논의를 지금 출발한 상태죠.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너무나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한테서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 안 하고 또 권은희 의원에 안 하고 좀 차이를 좀 우리가 좀 꼽아보자 하자면은 지금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그리고 기소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서 제가 낸 안을 같은 경우는 후보 추천의 7명 중에 5분의 4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야당 두 명이 반발을 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권은희 의원의 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더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의 경우에는 제가 낸 안도 그렇고 권은희 의원이 낸 안도 그렇고 기소권을 갖는 거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 그 부분에서 또 권은희 의원안은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을 설치하는 조항을 네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제가 낸 안은 제가 혼자 낸 안이 아닙니다. 권은희 의원 스스로도 그 합의에 거의 동참을 했었고요. 다 그 바른미래당까지 사실은 동의가 그때 됐었던 상태에서 냈던 안이거든요. 네. 그 5분의 4의 추천위원회 5분의 4의 의결 조항, 특히 비토권 조항은요.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부터 해가지고 그때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서 함께 합의해서 했던 안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당에서는 권은희 의원 안 정도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의원님 안으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이신가요?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네. 한국당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논의에 임하시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거의 전면적인 반대 입장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권은희 안이나 뭐 제가 낸 안 물론이고 공수처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가 지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공수처 자체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뭐 권은희 의원 아니든 뭐 백혜련 의원 아니든 일단 생각 안 한다라는 입장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각 그 인터뷰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을 다 보니까 공수처 때리기에 전면적으로 나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뭐 끝장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이거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위한 것이다. 뭐 공수처 만들면은 뭐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붙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끝장 토론 한다면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끝장 토론 이전에 지금 아주 어렵게 해서 2+2+2 해동을 만들고 거기서 논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부터 일단은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진짜 토론회도 그 모임 안에서 논의를 해서 이런 꽃장 토론회도 열고 정말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그런 조직인지 아닌지 서로 한번 대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정말 많은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20년간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 공수처가 오히려 설치된다면 여당의 인사들이 주요 대상인데 어떻게 이것이 그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묻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2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 상정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자면은 사실 한국당은 반대를 할 거고요. 그러면 야당 다른 야당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정의당도 있고. 네.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한국당도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한국당도 꼭 공수처만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선거제와 연결돼서 또 그런 주장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국당에 대한 설득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을 해나갈 것이고요. 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야당들만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정의당도 바른미래당도 그거를 원했고 근데 지금 사법개혁안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다 나왔는데 다른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네. 괜찮은가요? 아니 그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논의 중이고요. 그런데 네. 이제 사정이 조금 변경된 게 있다면 저희가 그 선거제와 수사권 조정을 같이 동시 처리하고 선거제를 앞에 의결을 하기로 했을 때는 사실 이 그 상임위별로요. 그러니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동시에 이것이 의결이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상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정개특위는 의결을 했는데 사개특위는 의결을 하지 못한 상태로 법사위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의결할 수 있는 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당의 사정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너무나 뜨겁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 10월 29일 날 처리할 수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 정당과 그 선거법과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함께 좀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법사위에서 90일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은 없고요. 다른 야당에서. 다른 야당에서는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고요. 자유한국당에서만 계속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그때 저희가 사개특위에서 사전에 문제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때 가능하다. 90일 그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90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네. 것이 거의 다수설로 정리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이렇게 연결된 김에 다른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그 네. 한국당 의원들 그 어제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왜 걱정 말라 뭐 좌고우면 없이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글쎄 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금 국감 현장 중계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된 뭐 정당방위 주장이라든지 네. 그런 것을 이렇게 항변하는 형태로 계속 그 질의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로 봐서는 저는 굉장히 상당히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전해철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 설이 돌고 있잖아요. 네. 네 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 전해철 의원님 같은 경우가 네. 법사위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그렇죠.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잘 이 검찰 개혁을 추진력 있게 해나가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총선이 어쨌든 간에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본인이 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시 연락해서 예, 또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 나눌 때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론의 고수 세 분과 함께 여론 속의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은 번개했잖아요. 네, 굉장히 네. 갑작스럽게 다들 만나갖고 하고서는 너무 재밌다는 반응이라서 예 이제 코너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직 코너명을 못 지었어요. 그럼 저기 콩을 구워 먹어야겠네요. 아 진짜 여보세요. 제 후배입니다. 네. 후배인데 저런 개그를 자꾸 해갖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네. 그리고 아재 개그를 하니까 점점 나이를 더 빨리 먹는 것 같습니다. 아재. 네. 그래서 코너 이름을 이제 조금 정해보려고 하니까 세 분도 생각해 보시고 네, 또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성휘선마님은 오늘 둘째 체육대회 내일은 첫째 등산 때문에 김밥 싸느라 바쁘다고 하시네요. 저 오늘 아침에 쌌어요. 새벽에 일어나갖고 김밥 싸먹는 사람이에요. 네. 갑자기 김밥 먹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그 체육대회랑 또 네. 체험학습 시즌이라갖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의 여론 추이 이제 두 가지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네, 네 이택수 대표님. 네, 네. 먼저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부터 소개를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수목 조사한 거고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률이 16%였습니다. 한국 갤럽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네. 기록하면서 오늘 각종 포탈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졌는데요. 그렇죠. 39%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네. 갤럽 조사에서 4%포인트 뭐 오르거나 내린 적은 그다지 상당히 큰 폭인데요. 이건.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뭐 6월 말 7월 초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큰 폭으로 네. 하락했고요. 지금 이제 정당 지지층별로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1%가 긍정평가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6%가 거의 대부분이 긍정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고 리얼미터가 지난 월화수 조사한 조사는 1,503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무선 전화 면접이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난주 대비 4%포인트가량 상승을 네. 한 긍정평가 45.5, 부정평가 51.6,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네네. 나타냈는데 이번 갤럽 조사하고는 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서 뭐 대체로 추이가 늘 비슷한데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좀 어긋나는 조사가 네.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차이는 이제 모른 뭉답 혹은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척도가 이제 갤럽에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른 뭉답이 리얼미터 2.9%에 불과했는데 네. 갤럽 조사는 한 8%포인트가량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긍정평가가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전화 면접 100%로 하는 조사다 보니까 예전에 샤이보스 네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그 긍정평가 많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 샤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에서 면접원한테 직접 그 응답 결과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다른 또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 두 고수께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네. 리얼미터 측에서는 이제 ARS로 얘기를 하죠. ARS 중심으로 하죠. 네. 전화 면접은 10%만 반영.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계가 사실은 이게 응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라서. 정말 좀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전화를 붙들고 이걸 하는 네네. 반면에 이제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여론조사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싫어요 하고 끊기가 맞습니다. 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참가를 좀 더 많이 네. 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적극적인 층들이 리얼미터 조사에 네. 그리고 이제 기계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이 상대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나 껄끄러운 거를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네. 기계면은 좀 더 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조금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거기다가 네.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동응답 전화 같은 방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표집이 많이 되니까 네. 이제
여권 지지층들은 어쨌든 표집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보다는 많게 됐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화 면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 면접원이 하니까 약간 중도층들 좀 많이 표집이 됐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 근데 최근에 어쨌든 중도층들이 아직 조국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완전히 어쨌든 여권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네. 보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선택지의 문제도 있어요. 선택 차이. 뭐냐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잘한다, 못한다. 2점 척도로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리얼미터의 조사 방식에서는 4점 척도 매우 잘한다, 네, 대체로 잘한다, 편다. 대체로 예. 못한다, 매우 못한다인데 대체로라고 하는데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점 척도일 때는 대통령 긍정 평가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근데 어떤 이제 좀 안 좋은 환경에서는 2점 척도일 때 잘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낮게 나온 부분도 아마 조사에 있다.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다 그 궁금증은 풀리셨을 네. 것 같아요. 우리 네. 배 후배. 뭐 끝났네요. 끝났어요? 네. 아, 거의 더 붙일 거 없어요? 다 했네요. 아, 아니 왜냐면 네. 제가 예전에 그 대선 때 2017년 네. 대선 때 그 지지율을 그거를 추후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방법마다 다르게 해서 맞습니다. ARS랑 그리고 이제 면접 조사랑 해갖고 했더니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네. ARS 할 때 한 4에서 5% 더 나왔어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한다는 말을 사람한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차이 보시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사 방법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냥 서로 다른 조사를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여론 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또 불신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또 며칠 차이 나지 않는 두 조사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넓게 볼 필요 있다. 한 2, 3주, 네. 4, 5주 정도의 추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네. 20대. 네. 그 20대가 보수화가 됐다. 뭐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건 굉장히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보수가 된 부분이 있죠. 20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다 진보다를 얘기를 할 때 내가 보수야 내가 진보야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진보라고 그러고 무엇을 가지고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되게 애매하거든요. 20대 보수와 얘기할 때 항상 나올 때는 보면 참여정부 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진보 정권일 때 20대 보수와 얘기를 좀 나오는 약간 레토릭인 측면도 있어요. 실제 이제 다양화된 측면도 있긴 한데 뭐냐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불만을 당시의 정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세력에게 돌리는 경향들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정권을 진보 정권이 잡고 있을 때 20대가 어떤 기성세대라든가 아니면 그런 윗세대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의 공격의 대상은 불만의 대상은 정권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20대는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20대가 저는 뭐 보수됐다기보다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은 주요 대부분의 후보들 홍준표 후보만 한 8%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20대에서는 10% 이상 득표를 했어요. 심상정, 뭐 안철수, 유승민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20대의 다양성들은 사실은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근데 조금 다른 봤습니다. 거는 20대 남성하고 여성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0대 남성은 좀 더 유승민 후보를 많이 찍었고 20대 여성은 심상정 후보를 좀 더 많이 찍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이슈보다도 이 안보 이슈, 북한 이슈 이런 데에 대해서는 20대 남성 특히 네. 20대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 이슈나 사회 이슈는 안 그런데. 20대가 이제 2018년도 비트코인 사태 때 그랬고 네네. 또 남북 단일팀 논란 때 그랬었고 또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딸 문제 때 좀 분노를 했던 거죠. 그래서 부정평가가 50-60대만큼 높았다. 그러니까 네. 30-40대는 긍정평가가 매우 높고 부정평가가 낮은데 20대도 뭐 정권 초기에는 비슷한 양상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부정평가가 매우 높아진 특히 20대 남성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20대 남성의 어머니 세대인 50대 여성도 비슷한 양상이 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평가라든지 정당 지지도 보면은 20대가 무당층
또 유보층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띄고요. 이게 다른 연령대보다 뭐 진영 논리라든지 아니면 확증 편향 이런 것부터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네.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지정당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리버럴한 모습들을 보이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20대 특징이 이들이 언제 성장했는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 성장의 가장 이 핵심적인 기간이 언제였는지 보면은 이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보수 정책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남녀 공이. 근데 또 하나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20대와 30대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구분이 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성들이 많이 이제는 평등해졌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시기가 세대가 바로 이 20대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장하는 과정에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여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남학생들의 사고 능력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본인들은 일종의 학단남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학력 단절 남자. 사실 그 이전에는 이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경단녀다. 네네. 요즘에는 그게 경희녀가 되죠. 경력 희망 여자. 다 대소장님 만드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이게요. 완전히 일반화 정립되지 못했는데 곧 이게 대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전하고선 대세를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이브닝 쇼죠. 좋은 쇼인데 학단남의 경우에는 이게 학교가 이제 학력이 단절되잖아요. 군대를 네. 가니까.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그런 원인을 어디서 두느냐면 이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만 이게 왜 여성들은 이게 좀 더 우대되어야 된다, 우회되어야 된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이제는 역차별을 다가오고 그건 아버지와 삼촌 시절인데 네. 왜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느냐 하면서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반발감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게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우리는 굉장히 평등하게 자랐고 우리 또래의 20대 그렇죠. 여성들은 뭐 차별받고 이런 거 별로 없어 보였고 근데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 차별을 해갖고서는 가장 득을 본 세대는 아버지 세 지금 이제 586 세대죠. 네. 당신들이잖아요. 막 그래. 근데 그렇죠. 왜 우리한테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래서 그 이야기, 20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이 이 운동권 세대가 586이 내로남불 아니냐. 자기들은 그 부분을 다 누렸으면서 우리에게는 또 20대 남성들에게는 그걸 강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공정에 대한 개념이 기성세대와 20대에서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개념이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국면에서도 이제 공정에 대해서 20대 젊은 층들이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논란들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냐 하면 과거의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아, 뭐 약간 못 사는 부분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도와주자라고 네. 하면 그 결과에 있어서 공정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다 오케이를 한다고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 20대 같은 경우는 그 절차와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으면 실제 그 결과에서 공정성을 한다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개념이 매우 엄격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령 이제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팀 단일팀을 네.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아, 남북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서 뭐 희생할 사람들은 약간 희생하고 단일팀을 만들면 좋지 않냐라는데 생각하지만 20대들 같은 경우는 아,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는데 왜 배제를 하느냐.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같은 사안을 보고 공정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은 많은 정부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포용적 정책 이런 부분들이 20대의 반발을 좀 사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이게 경쟁을 하고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네. 경쟁이 없이 모든 것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끊임없이 이제 네. 학종이라든가 뭐 이런 데 평가를 받아온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586 세대시잖아요, 우리 이택수 네. 대표님. 586 세대인가?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586이고 이제 저희 아들들은 20대 남성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 사고하는 틀이나 방식이 다르고요. 뭐 요즘 그 세대들은 검색도 유튜브로만 하고, 그렇죠. 네. 뭐 구글, 뭐 네이버 다음 검색도 잘 안 하고 또. 스포츠 경기도
뭐 VAR 굉장히 익숙하죠. 굉장히 그 과정을 찍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어떻게든 그 진실에 가까운 결과를 네. 도출해 내고야만은. 근데 사실 우리 때는 프로야구 심판들도 VAR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심을 해도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네. 경기에 그냥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다라고 했는데 20대는 전혀 그런 세대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586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요새 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따지고 보면 586 중에서 정말로 비판을 받을 만한 기득권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일단 대학 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고 지금보다 한 30% 좀 넘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지금 사회에서 아주 뭐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대체로 586 세대 지금의 이제 586이면은 이제 어떡하나 몇 년 후에 그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나요? 네.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586 세대에 대한 이제 비판들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득권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세대의 다양성들이 사실은 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세대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좀 586에 집중돼 있다. 특히 정치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원래 한 뭐 5년 전 또는 10년 전부터 얘기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때는 이제 이586 세대들이 많았던 진보 진영의 이 야권이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걸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담론이 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세대를 비판하는 얘기들 이제 많이 있어요. 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90년대 네. 생이 온다 또는 386 세대 유감 뭐 이런 책들이 요즘에 네, 이제 막 베스트셀러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한 책에서 저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386 세대들은 사실은 희생하면서 뭐 특별히 기득권 누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다 그 386, 586 세대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586 세대 또는 386 세대 정치 엘리트들의 국한에 쓸 것이냐 이건 뭐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뭐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했다는 얘기가 네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들에 대한 이분들이 어쨌든 바뀌는 환경에 대한 최근에 AI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도나 수용도가 네. 사실은 높지 않기 때문에 뭔가 세대 내 다양성들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택수 대표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어쨌든 20대에서 지금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네. 많이 좀 돌아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속이 될까요? 당분간은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거나 또 민주당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긍부정이 엇갈렸던 첫 번째 계기가 문창극 전 총리 임명했다가 이제 사퇴하는. 근데 회복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성과 때문에 또 회복이 됐던 측면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북미 관계나 또 남북 관계가 갑자기 급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국내외 이제 상황도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대가 뭐 쉽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오기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20대 같은 경우 이제 리얼미터 조사 기준하면 좀 그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에서 거의 동률로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맞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과거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뭐 한일 관계 이제 갈등 관계 있을 때 20대들이 한국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무당층으로 왔었는데 이제 한국당으로 제법 많이 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태를 다시 이 양상을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쉬워 보이진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뭔가 바뀌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된 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돼서 한국당이 좀 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다시 좀 이탈한 다음에 무당층으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하는데 20대를 무당층으로 분석하기보다는 20대가 저는 굉장히 중도층 같아요. 계속 나타나는 트렌드가 중도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이념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20대는. 그리고 특정하게 집단적인 사고를 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0대들만 모여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30대의 경우에는 집단적인 사고가 드러나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지극히 보수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지극히 진보적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누군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30대를 믿느냐? 30대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40대는 우리가 세대별 연구를 해보면 50대와 굉장히 동조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20대는 누구를 믿지도 않아요. 자기만을 믿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통장도 그렇죠. 그래서 통장을 반반씩 상당히 다른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욜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예, 예. 또 심지어는 뭐 인생 뭐 있어 부동산 집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인생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 보면 오히려 이 스마트폰의 데이터에 네. 집중을 해요. 뭐 데이터 무한정 쓸 수 있는 거 없냐? 굉장히 작은 거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죠. 거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 근데 사실 젊은이들이라서 아직 정치 사회화가 덜 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직은 조금 어떤 정당을 지지해, 어떤 정치인을 좋아해, 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어라고 딱 고착화되기엔 조금 이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나오는 이제 소식이 무슨 20대가 보수화됐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사실 꺼내본 네. 거예요. 그래서 586 세대에 대한 어떤 불만을든지 이것도 또 하나로만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지금 네, 제작진이 꼭 물어보라고 이거 조국 장관 후임 짧게 이제 네. 예, 현안 조사를 했다고 리얼미터 네, 저희가 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500명을 네.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는데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요 얘기하는 네네. 게. 이 대표님 그 랩처럼 한번 해보시죠. 차기 법무장관 적격 출신에 대한 국민 인식. 학자 출신이 21.3%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검사 17.8, 판사 17.7 거의 동률로 2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이 현역 의원 9.9%로 나타났는데 재미있는 게 민주당 지지층은 학자가 35%가량으로 가장 높았고요. 네. 한국당 지지층은 검사 출신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제 뭐 그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대하고 좀 그 친절하게 대했는데 한국당과 검찰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네. 보이는 것으로 유권자들한테 비쳤죠. 오늘부터 이제 국회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네네.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멀어지겠지만 아무튼 그간의 과정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 때문에 네. 민주당은 학자 출신. 한국당은 검사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국회 압수수색인데 국회 방송, 국회 TV 압수수색인데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 학자 느낌이 나는 법조계 출신 현역 의원. 아, 딱 누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전모 의원이 딱 떠오르죠. 아, 그렇군요. 네, 학자 네. 느낌이 나요. 전모 아, 네. 모해철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코너 제목 여쭤봤더니 막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3410님 아재아재 바라아재 그리고 4708님 금요일 저녁 시간에 새 훈남들 이건 제가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반딧불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팩트 폭격 네. 괜찮긴 하다. 네, 그런 이제 제목들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고심해보고 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론조사 수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조금 깊이 더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닝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856님 유니클로 정말 우라통 터지네요. 대체할 것이니 사지 맙시다. 또 7321님 유니클로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인터뷰 속 코너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시작한 지 100일을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유니클로의 인터넷 광고가 또 논란이 되어 있고 또 유니클로의 회장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불매운동 일본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유니클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그 98세 할머니인가요? 그 할머니 나와서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네, 보셨겠죠? 봤어요. 네. 유튜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이게 그 이거 단순히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네, 근데 그 할머니는 이제 거기서 80년도 더 된 걸 어떻게 기억하냐?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네 나이 때 뭐 뭘 입었는지 기억 안 난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난 1일부터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일본 공식 채널을 통해서 네네. 소개를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 광고의 주인공은 이제 후리스라는 제품 25주년을 맞아서 백발이 정정한
98세 외국인 여성, 네. 그리고 13세 소녀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는 소녀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제 나이 때는 어떤 옷을 즐겨 입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겠어요. 정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Oh my God, I cannot remember that이에요. 그러면 각국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나. 네네. 정도를 했어요. 일본도 정확하게. 근데 한국어판에만 자막을 붙입니다. 야, 80년도 더 된 일 기억하겠니? 기억하냐고. 아, 그러니까는 영어로 말하기는 I cannot remember that. 라고 네, 했고 다른 데는 다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로 다른 한국만. 각국어를 했는데 한국만 80년을 집어넣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미를 좀 함축된 의미를 좀 보게 되면 8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네. 봐야 되거든요. 이게 1939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일본은 조선인 노동 이제 동원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조선인 노동자 그렇습니다. 네, 동원을 하는 중요 산업으로 이제 강제 연행하고 네네. 그리고 많은 조선 여성이 이제 위안비로 전선에 동원됐던 바로 그때랑 겹친다는 겁니다. 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80이라는 숫자만 한국교 저 광고에 추가했던 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 조롱하려는 취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데 이걸 좀 더 이제 내밀히 좀 살펴보면 유니클로라는 회사 자체가 과거에도 물론 뭐 이런 이제 이 반일 운동 조롱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불매 운동 폄하하는 발언도 했지만 네. 이 기업 자체가 일본의 이제 자민당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에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주는 기업이에요. 그냥 일본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네티즌들이 뿌리 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벌써 불매운동이 100일 이상 지났어요. 네. 그리고 유니클로가 처음에는 뭐 그거 뭐 오래 가겠어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뭐 장기간에 뭐 매출에 뭐 그렇게 영향을 줄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그 지난 7월에 이제 일본의 이 재무책임자 고위급 CFO예요. 네. 굉장히 이제 한국인들 불매운동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매출 금방 회복할 거야. 뭐 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난 이제 네티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전개됐고 바로 매출이 뭐 60, 70%까지 급감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그리고는 매장 앞, 한국인 매장 앞에는 피켓시위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한 3개 매장이 문을 닫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본사 측에서는 아 이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해명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아 저것도 매출 타격이 있었구나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말요? 예. 네. 어제까지 할인 기간이었어요. 아. 지금 한국 진출 15주년이에요. 그래서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할인하고요. 네. 특히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5,000원 할인권. 여기 불과 제품이 19,000원, 29,000원, 39,000원 단위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뿌린 거거든요. 근데 5,000원짜리 이 쿠폰을 할인 쿠폰을 다 뿌린 겁니다. 그리고 뿌리니까 당연히 지금 사실은 찬바람 불잖아요. 진짜? 두 가지 강점이 있어요. 유니클로는 찬바람 불게 되면 이게 따뜻한 내의 대명사예요. 이걸 대체할 만한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제품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5주년 이제 이 진출 15주년 이제 마케팅 기념으로 대규모로 이제 할인 전세를 벌인 것도 매출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상술 아닌가? 가장 좋은 마케팅은 가게 앞에 줄 세우는 거 그리고 온라인 판매장에 품절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잘 팔리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선전하는 거죠. 매출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네네. 소량만 해놓고 입고해놓고 팔리면 그냥 품절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주말 사이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가보면 이게 처음에 누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꺼려져요. 아무도 네네. 안 들어가는데 나 혼자 들어가면 나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세 명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꺼리낌이 없어져요. 맞아요. 줄 서 있고 그러면은 이제 좀 저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은 좀 들썩 많이 이제 북새통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니클로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매출이 늘고 있는데 다른 건 어떤가요? 다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 뭐 이것 때문에 이 유니클로의 반전 매출 때문에 그러면 반일 감정 수그러드는 거냐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 외 품목을 보게 되면 일본 맥주, 자동차, 뭐 여행 관련 상품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일본 맥주는 지난 10년 동안 부동의 수입시장 맥주 점유율 1위였거든요. 그런데 8월에는 13위로 밀리더니 9월 지난달엔
8위까지 추락을 했어요. 오,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같은 기간 수입이 99% 줄었습니다. 99%요? 네. 이게 왜냐하면 뭐 이 빈자리는 중국 맥주가 채우고 있는데 왜냐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짜리에서 전부 일본 제품이 빠졌어요. 그리고 일부 대형 마트에서는 매대에 오히려 일본 제품을 진열하지 않겠다 이런 유통업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일본산 맥주 같은 값이면 그냥 다른 맥주 마시지 뭐 이런 분위기가 횡배한 거예요. 뭐 저는 맥주를 되게 즐겨놓은 편은 아닌데 네. 맥주는 또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네. 한국 맥주도 있지만 유럽이나 외국 맞습니다. 다른 데서 온 것들도 많아서 뭔가 좀 대체제가 네.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행은 어떤가요? 여행은 가장 아마 이제 일본이 아플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세 달 남짓인데 벌써 반토막이 났다. 관광객이. 네. 지금 일본 정부의 통계를 보게 되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항공 관광객이 1년 전과 비교하면 58%가 줄어들었습니다. 20만 천여 명인데 8월의 감소폭이 48%였어요. 8월보다 더 줄었다는 겁니다. 예약이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은 도시보다는 주로 지방을 많이 가거든요. 네네. 뭐 대마도라든가 후쿠오카라든가 이런 지역은 이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데는 90%, 100% 가까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손이 없어서 네. 이제 해고당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일본은 내년 이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4천만 명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건데 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25%, 천만 명이에요. 많이 안 갈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 정도면 네. 가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유니클로 광고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 우리 네티즌들이 화가 났잖아요. 네. 그럼 불매운동이 다시 조금 불붙을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성하는 목소리가 좀 커요. 네. 일본의 이제 극우 이제 네티즌들이 봐라. 한국인들은 정말 냄비 근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처음 얘기했잖아. 오래가지 못할 되게 거라고. 기분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네.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뭐 할인 기간도 끝났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매출은 좀 줄어들 텐데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이런 한 개 업체들, 두 개 업체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자동차 업체 가운데 닛산의 경우도 네.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국을 철수할까 말까 고려하고 있어요.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이제 하나하나 기업들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수출로도 보게 되면 수출 규제 실제로 한 이후에 보면 이제 일본의 한국 수출보다 수출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네네.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의 피해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이제 외신들에서는 야 아베가 너무 준비 없이 이제 경제 보복을 시작한 게 네네. 아니냐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고 특히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핵심 소재 세 개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전부 국산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본의 이제 업체들이 안달난 거예요. 네. 야, 니네 저거 봐라. 저렇게 지금 한두 개 제품에서 국산화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당했는데 또 일본한테 의지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아, 우리 우회 수출할게. 제3국에서 만든 거 너네한테 물건 대줄 수 있어. 이런 이제 SOS가 오히려 역으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뭐 이 주시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모자라갖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셔갖고 많은 얘기 나눠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8월 출시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손쉽게 뚫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내 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어떻게 하나 소비자들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삼성 측에서는 기기 결함은 아니라면서 곧 해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교수님도 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봤어요. 스마트폰에다가 감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씩 열리더라고요, 지문 패치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삼성에서 그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뭐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체 인식 기술 또는 지문 인식 기술 이런 것은 100% 정확한 기술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문 같은 것도
처음 등록할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핸드폰 인증할 때하고 지문을 대는 위치라든가 누르는 압력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처음에 세팅할 때 초기에 등록한 지문하고 100% 일치할 때만 휴대폰이 열려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진 않거든요. 아, 네. 우리가 보통 오차범위라고 그래서 대충 처음에 등록한 것하고 몇 퍼센트 정도만 비슷하면 정당한 사용자로 인식하시오. 이렇게 한 오차범위를 둡니다. 네네. 그런데 이 오차범위를 너무 작게 두면 사람들이 보통 인식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잘 인식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등록했을 때하고 거의 일치할 때만 열리도록 굉장히 네. 엄밀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또 이걸 좀 완화시켜서 한 50%, 40% 정도만 일치시키면 열려라 이럴 경우에는 휴대폰을 대충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열리긴 하지만 네. 지금처럼 엉뚱한 걸 갖다 대도 열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차범위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봐서는 네, 많은 아마도. 전문가들이 조금 오차범위를 좀 여유 있게 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문 인식을 하려고 해도 기록을 해놓는다고 해도 바로 그 위치에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두는데 아마도 그 오차 범위를 두는 데서 뭔가 착오가 생겼던 것 같다라고도 이제 짐작들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그러면 이 오류를 고쳐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면은 이 오류를 어떻게 고치는지 삼성 측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뭐 소프트웨어 패치를 내놓는다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이런 오차 범위의 문제라면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단순히 이 오차 범위 설정의 문제가 아니고 센서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10은 네. 초음파 센서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센서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 초음파 센서는 그 박쥐 초음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쥐가 눈이 안 보이는데 초음파를 쏴서 이런 어떤 지형 지물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이 센서에서 초음파가 나와서 우리 사람 손에 지문을 보면 들어간 데도 있고 튀어나온 데도 있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홈들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초음파를 쏴서 그 돌아오는 초음파를 받아서 그 모양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지문 인식 방법하고는 다르단 말씀이시죠? 예, 조금 더 좋은 센서를 설치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센서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장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안에다가 그걸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별도로 톡 튀어나오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네, 네. 우리 홈 버튼 없애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화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특수 기술을 쓰다 보니까 센서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오차 범위 설정의 문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센서 자체의 결함이면 문제가 조금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에 배터리 결함이 있었을 때처럼 실제로 리콜을 해서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금융범죄 뭐 이런 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평소에도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조언을 주시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지금 삼성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기술은 굉장히 많은 앱들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일단 삼성페이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 삼성페이에는 각종 카드가 또 등록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새 대부분의 은행 앱들이 또 이런 지문인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지문인식 기능을 끄시고 기존에 쓰시던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같은 걸 쓰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지문인식 기능은 좀 끄고 그리고 네네. 좀 번거로워도 비밀번호라든지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하라는 게 우리 교수님 조언이시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나중에 또 네네. 소식이 전해지면 교수님께 조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볼빨간 깐풍기님. 공유킥보드에 면허증 대신 비둘기 사진 찍어도 인증되더라라는 말씀하시면서 역시 보안 문제가 조금 아무래도 다 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당분간은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지문인식 말고 조금 귀찮아도 네, 비밀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 보내주셨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직 우리 국민들 마음이 다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잠깐 마음 푸시고 그 좋은 즐거운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보다